미국의 한 가정집에서 냉장고를 청소하면서 냉장고 바닥 쪽에 있던 오래된 배 한 봉지를 발견하고 릴리라는 이름까지 지어준 야생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집주인은 오래된 배가 다람쥐에게 해로운지 검색 후 배 하나를 먹이로 줬습니다. 집주인은 집으로 들어가기 전 릴리가 배를 한 줌 쥐고서 나무 속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 배를 좋아하는 것 같아 보여 나머지 배를 더 준 뒤에 릴리를 위에 밖에 더 줬는데 그날 당일 늦게 다시 릴리가 돌아왔을 때 매우 당황했다고 합니다. 촬영된 영상에는 다람쥐가 식사를 하다 갑자기 눈이 멍해지더니 이상하게 몸이 뒤로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완전히 멍해지며 테이블에서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걸 깨달으면서 깜짝 놀라며 비로소 정신을 차려봅니다. 릴리는 균형을 잡기 위해 그릇의 가장자리를 잡아보지만 릴리의 몸은 다시 한번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인은 릴리의 상태를 관찰하다 취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고 아마도 배가 너무 오랫동안 보관이 되며 발효가 된 것 같아서 깜짝 놀란 주인은 나머지 배를 모두 버려버렸고 밤새도록 릴리가 혹시 잘못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사라진 다람쥐를 걱정했습니다. 다행히 다음날 릴리는 숙취 해결을 위해 아침 식사를 하러 다시 나타났고 릴리는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와 먹이를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릴리야, 너 또 취하러 온 건 아니지?